한달 정도 체육 선생님을 꿈꾼 적이 있어서 아, 실제로도. 굉장히 예,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 영광입니다. 예. 그러면 목요일에 가가지고 체육 선생님께 한번 부탁을 해요. 특별 수업 한번 하고 싶다.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로 하고 싶진 않고. 아니, 호야 씨가 좀 낯을 많이 가리는 것 네, 같은데. 굉장히 많이 멤버들 가려요. 봤을 때 어때요? 성렬 씨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데뷔한 지 5년 차거든요. 진짜로 제대로 완전 친해지고 서로 속마음 딱 털어놓고 얘기한 거는 아마 작년이 진짜, 처음이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호야랑 작년에 진짜 제대로 친해진 것 이상하네. 같아요. 사실 제가 사석에서 이렇게 보면 빨리 친해지는데, 바로 친해지는데 이렇게 방송국에서 보면 잘못 친해지겠더라고요. 사석이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피니트. 저랑 호야 씨랑 항상 그냥 방송국에서. 성렬이랑은 방송국에서만 봤어.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사석에서 좀 만나는 편입니다. 사석에서 좀 만나면 유해질 수 있다. 예, 작년부터 방에서 만나고 있어. 알겠습니다. 비즈니스. 야, 그리고 우리 착하고 순딩순딩한 동우 씨가요 라디오 DJ를 하고 싶다는 또 꿈이 있다고. 네, 굉장히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게 사연 소개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보고 듣고 전해주고 공감하고 네, 그런 게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매니저님께 좀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제. 말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네, 하고 싶다. 언제나 네. 노래한 것 같은데. 네, 노래했어요. 아니, 노래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기 위해서요. 아나운서한테 네. 이게 교정도 받고 레슨도 받았다고. 네, 그분이 이제 입술을 양옆으로 많이 찢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네. 예, 그렇게요. 근데 동호 형은 평소 말할 때보다 랩할 때 발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랩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많이 돼요. 그게 확실히. 저는 볼때 제가 입이 커가지고 그렇게 안 했는데 그게 오히려 예, 단점이 되더라고요. 근데 라디오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 라디오도. 라디오. 야, 그리고 여자보다 더 예뻐요. 우리 성종 씨. 아니, 이렇게 말랐는데. 네. 1일1식을 한다고. 이게 사실은 제가 1일1식을 네, 이게 매닐럽 당시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매닐럽이라는 노래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방송 녹화를 하고 나면 이제 저녁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아침 일찍 녹화를 뜨니까 먹으면 붓는 거예요. 맞아. 그게 걱정돼서 1일1식을 했는데 그 매닐럽 활동하면서 아픈 적 있어요. 되게 1일1식 하다가 네. 그래서 몸에 안 맞는 걸 알고 지금은 더 많이 먹고 있어요. 아, 지금 네, 오히려 찌고 있어요. 지금 더 일부러 찌우고 있어요. 네. 맞죠? 뽕뽕해졌어요. 얼굴. 네. 홍동 씨가 또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요즘. 아,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멋있어졌네, 되게. 남자가 됐죠. 느낌 있어. 야,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좀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네. 앨범 얘기를 해야 되는데, 13곡이 들어있어요. 네. 저한테 또 이렇게 CD 주셨는데, 먼저 나란 사람이라는 노래에서는 우리 래퍼인 동우 씨와 호야 씨가 보컬로 변신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죠. 괜찮나요, 성규 씨? 두 분 다 사실 노래를 굉장히 잘해서 저런 저는 또 호야 씨랑 동우의 노래하는 스타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저는 뿌듯했다. 어때요? 이 그 뮤직비디오에서는 우현 씨로 주인공이 바뀌었대요. 네네. 네, 맞아요. 네. 원래는 엘 씨였죠. 네, 아, 원래는 엘 씨가. 예. 울지 마. 예. 울지 말고요. 왜? 울지 마. 갑자기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걸. 딜이 들어갔나요, 우현 씨? 딜. 많이 이제 나온 이제 결과물은 우현 씨가 한 것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네,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또 성렬 씨가 또 이렇게 미모가 물이 올랐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멋있죠. 네. 감사합니다. 약간 노릴만도 한데. 저는요, 사장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비장의 무기라고 하세요. 히든카드. 히든카드. 언제 쓸지 모르겠는데 히든카드라고 하세요. 좋습니다. 언젠가 쓰시겠죠. 다음 앨범에서는 네. 후속곡이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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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그러다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번 앨범, 라스트 로미오, 누가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예. 우리 호야씨가? 아, 예. 이번 앨범, 네. 라스트 로미오 같은 경우에는요, 제목 그대로, 로미오 하면, 로맨티스트가 떠오르잖아요. 네, 저희가 이 시대 마지막 로맨티스트가 한번 돼보겠다라는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사실 요즘에 뭐 굉장히 진실된 사랑도 많지만 네네. 가벼운 사랑도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깃털 같죠? 우리 일곱 명이, 네, 우리 일곱 명이 정말 무겁게 에이톤 네. 트럭처럼 무겁게 무거운 사랑 한번 보여주겠다. 진실된 사랑. 예. 이런 마음으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럼 네. 인피니트의 우리 라스트 로미오 듣고 와서 또 얘기 나눠볼게요. 네. Let's go.
괜찮아. 기꺼이 내가 받으리. 어떤 이유도 너보다 달콤하고 강렬하지 못해. 세상 어둠은 눈부신 네가 모두 삼키고 내 그 빛의 눈물게 높고 높은 곳 네 앞에서 그릴 그리잖아. 난 너만 있으면 돼. 밤에 날 잃어보죠. 이는 사랑에서 말 아무것도 못해만 너밖에 난 모인다. 멈출 줄 몰라 끝나다른 내 감정만이 올라. 혹시 이젠 착각과 난 같이 happy motion 같이 시들은 날리고 다른 기운으로 사라져 가도 변하지 않은 내 마음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의 입술 태만한 내 입술을 감싸도 내 향기에 취하게 어떤 보상도 이보다 가늘 수는 없잖아. 난 너만 있으면 돼. 길을 밝혀줘. 이제 원튼 말든 선택은 끝났어. 나의 전부를 다 걸겠어. 지켜낼 거야. 어떤 어려운 여정이 된다. 야, 좋은데요. 와, 명곡입니다. 명곡. 인피니트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는 라이브를 들은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 여러분들 스타가 나오면 항상 사이즈를 재죠. 인피니트 전에 나왔을 때는 입 크기를 쟀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1위를 동우 씨가 했었어요. 그렇지, 동우 형이 했었어요. 네, 오늘은 입이 진짜 커. 다른 겁니다. 예. 턱부터 쇄골 길이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피니트 중에서 목이 가장 긴 기린 목은 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약간 비주얼로 봤을 때는 성열이? 성열 씨가 키도 크고 하니까. 근데 기린 목이면 좋은 거예요? 좋죠. 긴 거 좋은 거죠. 목 길면 목 좋죠. 키도 커 보이고. 짧은 사람 못 봤구나. 짧은 사람 못 봤구나. 긴게 나요. 1등을 맞춰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요. 여섯 분께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인피니트 셀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891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플레이어 케이는 무료입니다. 야, 우리 지금 미션들이 속속히 도착하고 있는데요. 네. 김유라 씨가 성종 오빠, 네, 유라야 잘자 사랑해 해주세요. 네,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하세요. 하겠습니다. 나한테 하지 말고. 네, 아, 유라야 잘자 사랑해. 와. 박서영 씨, 인피니트 멤버별로 돌아가면서 앙대용 이거. 아, 엄마야. 뭔지 알죠? 네. 김영 씨, 재밌겠다. 앙대용 이거. 한번 들어본 적 없는데. 앙대용이 뭐야? 아, 그 있잖아, 김영희 씨가 하는 보여줘. 거. 엄마 이거. 저거. 네. 선배님 하시는 거. 성종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엄마 앙대요. 이거 아닌가? 나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안돼요. 야, 이게 웃긴데? 들어보지. 성종 씨.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앙대요. 잘하는데? 잠시만요. 높낮이 괜찮아. 비슷한데? 제일 똑같은데. 거의 나 영희 씨 온 줄 알았어. 그래요? 성현 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연습했네. 성현 씨.
앙대요. 오. 펠씨. 어. 안 돼요. 야, 안 돼. 그럼 안 돼 진짜. 안 돼. 아니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시켜주시는 거지? 동우 씨도 안 돼요. 네. 정우형 왔는데 그냥 이제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안 돼요. 아 0428님이요. 성기 오빠 라이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소절 불러주세요. 아 부를까요? 네. 내 마음에 들어온 거니 말해줘 언제부터인지. 고개를 돌리면 네 눈이 떠올라. 네, 뭐 이런 노래. 아. 피처링 지금 동우 씨였나요? 아, 호연 씨. 아, 호연 씨. 네. 아, 감사합니다. 우연 씨 솔로도 있는데. 눈을 감으면. 뭐 이런 노래입니다. 잘한다. 4942님이요. 동우 오빠 달달한 랩 한 소절 부탁드려요. 어, 달달한 게 뭐가 있을까요? 파라다이스 할까요? 네, 파라다이스. 달달한가요? 파라다이스. 매밤 너로 채웠던 나 그래 익숙해지 몸이 젠는 물로 채울 타임. 감아왔던 팔 숨이 가파르던 밤 최고의 파라다이스 넘친 홈레스 월드. 오. 예. 명수 오빠 고3인데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장은영 씨. 은영아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오빠. 아니 목소리 왜 그래요? 아니 왜 그런 거야? 목소리 왜 그런 거야? 다시 한번. 은영아. 은영아. 열심히 하고 목소리 앙대형 앙나 원래 목소리 공부 열심히 해. 아, 이런 캐릭터구나. 어 귀엽다. 버터를 먹나. 아, 좋습니다. 우리 2부에서도 계속 함께하니까요. 우리 인라인 대결 있습니다. 여러분들 2부 함께해 주세요. 안녕. 요즘 차눈다는 게 대세라던데? 내 차에 눈을 달자. 고품격 블랙박스 차눈. 바다의 산삼이라는 전복. 피부에 바르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검색창에 전복 화장품. 여왕들이 즐겨 찾았다는 전복. 피부에 바르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검색창에 전복 화장품. 이제 전복이 당신의 피부를 바꿉니다. 전복 화장품 아발론. 겨울에 내리는 눈꽃은 자연의 창조물. 여름에 내리는 눈꽃은 스노우폴의 창조물. 버튼만 누르면 눈꽃이 펑펑. 눈꽃은 빙수가 되고 스무디가 된다. 눈꽃 얼음 제빙기 스노우폴. 전 세계 얼음의 역사를 바꾸다. 눈꽃 창조 스노우폴. 그대가 꿈꾸는 하루의 시작은 어떠십니까? 클프와 함께하면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그대가 꿈꾸는 하루의 마무리는 어떠십니까? 클프와 함께하면 하루의 마무리가 달라집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 클프와 함께하세요. Comfortable living for you. 클프. 사랑하기 때문에. KBS. FM 89.1MHz. KBS Cool FM 방송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죄 집안일의 고생 직장 상사의 끊임없는 잔소리 지워줄게 그대의 귓가에 속삭여줄게 해요 우리 함께